안녕하십니까. 폰단타입니다.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이네요. 저는 지금 여기 경산의 체육공원에요. 테니스장입니다. 테니스장. 여기 보시면 시민회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. 시민회관 밑에 있는 경산체육관에.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입니다. 여기.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네요. 이렇게 테니스를 또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많네요. 요즘 시장이 좀 어렵죠. 이거 주식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진 종목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. 분위기가 보니까 시장이 어떤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금투세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자금들이 이렇게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어떤 시장의 하락장, 폭락장 이런 개념보다는 돈이 조금씩 빠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수익 실현을 하면은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금투세가 적용되면 어떤 시장이 폭락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점에 매수한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할겸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경향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들을 요 앞전에 일전에 보고서 저도 지금은 수익 실현한 종목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. 그냥.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관망하는 분위기거든요. 금투세 때문에. 그래서 일단 들어가 있는 종목만 이렇게 지켜볼 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. 그렇게. 뭐 시장이라 하는 거는 뭐 올해를 열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. 계속 뭐 내년에도 열리고 내후년에도 열리고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해야지. 그렇게 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잖아요. 보면은 어떤 반등 없이 종목들이 힘이 없더라고요.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조금 빨간불이 보일락 말락 하다가 줄줄 새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는 모습을 띄는데 이런 때는 내 종목이 하락한다 해서 섣불리 물을 타는 것은 물타기라든가 어떤 평단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시장이 또 어디까지 또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. 실제 금투세가 뭐 적용된다 하고 분위기가 100% 그렇게 굳어지면은 어떤 대주주들이 조금씩 매도해서 물량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 세금 부담은 뭐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. 저 끝에도 물량이 많으면 줄여서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나가지, 그걸 뭐 세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장 분위기는. 그래서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떤 수익을 나는 종목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다른 물려있는 종목에 어떤 물타기나 평단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관망해 보는 쪽으로 해서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, 분위기를
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또 시장이 또 너무 빠지면은 금투세 또 폐지 쪽으로 어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당분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마 자금 관리, 계좌 관리상 낫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어서 그렇게 한번 또 제가 제 의견을 이렇게 한번 내어봤습니다. 뭐 제가 가진 종목들은 또 어떤 바닥에 있는 어떤 잣주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대지주들이 뭐 가지고 물량을 뭐 급속하게 빼고 뭐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지만은 그 분위기에 따라 지수 분위기에 따라 또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물량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보니까 어차피 뭐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이너스 손실률이 마이너스 5% 내외에 있어서 뭐 거기서 더 빠져봐야 한 1-2%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던데 크게 빠지지는 않던데 뭐 대지주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그래도 어떤 시장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오늘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. 아무쪼록 그렇게 대응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잘 하셔서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